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입니다. 아, 오늘도 캠핑을 떠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벌써 부호 형이 SM5 캠핑카 가지고 지금 여기 경기 방송으로 와 있습니다. 바로 천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야, 아니 또 세차를. 아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좋아가지고. 어, 네. 잠깐만, 오늘 또 한번 패션. 잠깐만, 모자랑 밑에 이제 이거랑 깔맞춤을 하셨네. 아, 요즘 또 사람들이 몇 명 또 알아봐. 아, 진짜로? 잠시만요. 등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아, 등이 뭐 이렇게 튀어나왔어? 뭐 거북목처럼. 야, 알래스카 뭐 붉은. 뭐 처음 입는 옷이라서. 새 옷이에요? 네, 새 옷이라니까 이거. 아, 진짜로? 아, 오늘 온다고 해서 또 촬영한다고 해서 또 새 옷 이렇게 입고 오신 거네. 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게. 네. 사람들이 날 좀 알아보기 시작. 아, 진짜로? 야, 사인을 해달라고 진짜 나타났어. 아, 색깔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그 다음에 안에 티 한 번만 열어주세요. 이렇게 좀 많이. 빨간색 내복은 아니죠 지금? 아니요, 반팔티. 반팔티. 네. 버간디로 입으셨네 색깔이. 알겠습니다. 형 손. 야, 뭐 어디 가면 공짜로 많이 받네요 형.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뭐 다시 또 광청 있는 데로 가는데 또 경기 방송에 이렇게 픽업까지 왔어요. 온 이유는 뭐가 있어요? 내 분량이 좀 더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 차로 가면 내가 알아서 또 찍으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안경은 왜 쓰신 거예요? 아, 요즘 사람들이 좀 알아보더라고. 아, 진짜로? 잠깐만요. 알은 없는 건데. 많이 알아보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날씨 좋다. 이것도 약간 여기는 왜 벌어진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CD 들려고 째지 저. 근데 여기서 걸리더라고. CD는 뭐 어떤 CD 좀 많이 들어요? 일단은 뭐 최신 노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신 노래가. 일단 뭐 여인의 향기, 씨야 이런 거. 여인의 향기. 몇 년도 노래죠? 야, 한 2006년도. 2006년에서 대학로에서 멈춰 있네요. 대학로 박승대 공연장에서. 아, 거기서 멈춰 있지. 새로운 노래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한번 쳐줄게 이 형. 그 오른손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커피 쏟은지는 알았어요? 그거는 알았지. 근데 자기가 말라 있더라고. 알았어. 자연적으로. 딱 거고 말라 있는데. 이거 안경 없는 알 이거는. 이렇게 알 이거는 이 안경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액션. 아, 이것도 저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요? 네. 안경점에서 산 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네, 뭐 스카프도 팔고 막. 뭐 날씨가 죽입니다 진짜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에어컨 좀 켤까? 키지마. 에어컨 키지마. 그러니까 자연바람 저걸로 해야지. 에어컨 안 킨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안 킨 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키고 안 키고. 작년 여름 잘 안 켰어. 그러면 안에 있던 묵은 그게 쑥 다 나오겠네. 아예 이참에 나오게 해야지.
요즘에 지금 이렇게 캠핑 유튜브 이렇게 미키강수 TV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막 주변에서 연락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안 못하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애들한테도 전화가 와서 나 출연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 아 진짜로? 네. 그걸 아까 광채형하고 통화도 했었거든. 안 된다고 거절했지. 왜냐면 이제 미키형수 TV에서 다 키워놨더니. 그렇지. 이제 나도 소속이 있다. 계약이 돼 있는 몸이다. 완강히 거절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아 의리를 지켜줬구나. 그것도 그러고 또 이제 뭐 방송도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6년 전에. 네. 형 26살 때. 네. 26살이면 형이랑 나랑 5살 차이니까. 너 21살. 21살 때네. 그때 우리가 저기 대학로에서. 네. 뭐 어떤 행사 하나 뭐 헤드폰 매장하고. 네. 다시 공연장으로 복귀하고. 그때 그게 뭐라고 우리가 막 바쁘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네. 막 공연도 하고 행사를 했던 그 날이 있었어. 그렇지. 나 형이 너한테 옛날에 얘기했었거든. 네. 네가 기억을 할지도 알아. 나 기억해요 그때. 그래서 형이 무슨 옷 입었는지도 기억해. 그 G클럽이라고 우리 팀 이름인데 흰색에 검은 줄 이제 있는 옷 입으면서. 네. 야 막 너무 기분 좋아서 형 왜요? 그러니까 아, 바빠서 좋다고. 네, 진짜 이게, 아, 연예인 같아서 좋다. 바빠서. 바빠서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형이 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또 왔어. 근데 17년이 지나서 형이 너랑 또 있는데, 그런 느낌을 또 받았다는 거죠. 아, 너는 계속 또 승승장구에서 코빅 가가지고 방송하고 있었대. 네. 형은 시청자로 있었죠. 다른 일을 했고. 네. 그걸 보면서 또 다시 이렇게 또 옛날처럼 뭉쳐서. 네. 또 뭔가 한다는 거가 되게 의미 있다 이거지. 이광채도 있었지. 그때 이광채도 있었지. 광채형 얘기는 왜 빼고 지금 집어넣는 거야? 그 사람은 보이면 안 돼. 일단 무조건 우리 위주로 가야 돼. 어떤 게 좀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그 내가 애드립 친 거 중에 이소우아라고 쳤던 게 그게 개그맨 애드립 진짜 재밌다고 많이 나한테 전화하고 반응 좋았어. 근데 개그림도 내가 넣었잖아. 네, 그 개그림 때문에 더 부각되고. 그렇지. 다 알더라고. 이소부활을. 근데 네. 광채형은 그걸 나보고 짜서 왔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니 짜는 사람은 광채형인데. 그럼 거의 드라마 극본 드라마 김수현 작가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작가 거의 수준인데. 순간적으로 나온 애드립을 내가 지어내고 자기는 애드립의 뭐 천재다라고 자꾸 포장을 하니까. 본인은 이제 짜증난다 이거죠. 아니 난 말은 안 했어 그냥. 팀적으로 또 이게 금이 가니까. 또 샵에 서지영 이지에 또 찢어지듯이. 그렇지, 찢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날씨가 딱 놀러 가는 날씨가 딱 좋습니다 지금. 야 이거 형 너무 방금 분량 형 많이 나오게 하지 마. 왜냐면은 저 뭐야 광채형 삐져.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차에서만 하는 걸로 지금 한 편이 다 나오겠는데. 아니 광채형 삐지니까. 네. 나중에 그럼 광채형이 너 데리러 온단 말이야. 자기 분량 많이. 자기 분량 많이 찾으려고. 집 앞에서 로드 매니저처럼 왔다 갔다 했어. 오늘 내가 광채형 리액션 많이 해줘야지. 만나가지고. 많이 분량 나오게 해줘. 야, 오늘 의상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뭐 경비하시는 분 같아. 한바는 조금 한치수가 좀 헐렁헐렁 어깨는 맞는데 팔이랑. 예. 길어요. 예. 팔이. 자, 스톱. 예, 예. 이거 또 일부러 이러고 왔네. 또 일부러. 아. 이거 또 아이 이거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이. 야, 담배도 안 피는데. 이거 오늘 좀 약간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광채 씨 전 재산이 16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세단 한 대를 또 끌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승용 차였어요. 원래 있던 차. 고급 세단을 또 최초 공개하는데. 최초 공개했죠. 야, 졌다 졌어. 야, 내가 졌어요.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몇 년식이에요? 이거 2012년식. 2012년식? 네. 2012년식. 2012년식이면 신형이라고요? 신형이죠, 신형이고. 차종은 엑센트. 엑센트 라이벌이 옛날에 아벨라라고 있었는데. 아벨라. 이거 단종된 거 아니에요? 몰라. 엑센트 나 잘 모르겠어. 요즘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 거의 이거 끝났잖아요. 거의 멸종된 차인데. 아니 그 이보시 SM5 구형이랑 비교해 봤을 때 차는 굉장히 지금. 네. 깔끔합니다. 그래도 이게. 누가 봐도 왁싱하고 왔네. 왁싱하고 왔어. 아이고 또. 차가 거의 뭐
이것도 오래됐긴 오래된 차가 같은데? 차 이거 네. 수동이에요. 어, 뭐라고요? 수동. 어. 누가 요즘 수동을 타고 다녀? 어, 수동이라고. 야, 수동에다가. 네. 디젤이에요, 디젤. 어, 디젤. 기름 한 4만 원 넘으면 넘쳐 흘러. 어. 내가 최고야, 최고. 그 보시보다는 나 떨어지는 차네요. 뭐가요? 차 자체가. 차가 얘보다 연식이 더 신형이. 이 게임이 안 되지. 필요 없는 차네, 경유. 어, 경유? 난 완전 경유. 가스차, 경유차, 뭐 이런 거만 갖고 다녀. 이보 씨는 또 휘발유라는 또 자부심이 있거든요. 있지. 휘발유? 네. 차로 치면 누가 더 조금 지금 중고 매물로 내놨을 때 비싼? 내가 니보다 더 비싸지. 아니지. 이건 또 수동이고 나는 오토잖아. 그렇지. 아, 몇 년식에 이보 씨는 몇 년? 이거는 마야 문명 때도 안 타고 다니는 차야. 마야 문명. 마야 문명 공부했네. 아니, 없어지는 차야. 준비해서 내 마야. 아니 뭐 아니, 준비 안 했어. 아니 잉카 제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잉카는 내가 좀 어, 그 생각 못 마야 문명은 그냥 바로 나오지. 아, 그거 한번 안에 열어봐. 그럼. 차? 아니 뭐 볼 거 없어. 아니 그래도 등이 이거, 근데 자꾸 이렇게 왜 자꾸? 아, 어. 안에는 뭐 수동이야 내 차. 야. 진짜 이거면은 부자네 부자야. 조립봉하고 자 이렇게 수동. 이거 디젤에 최고. 어. 이거 일부러 오토인 척하고 이러고 다닌다니 이거.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네? 네. CC 자체도 아예 레벨이 다르지 않나요? 몇 CC? 제 건 1599. 어. 아, 2000cc. 어. 아, 어. 아 이거는 뭐 거의 동생벌이잖아요. 차가 네. 캠핑카 한 대에다가 캠핑카 잘 없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세단까지 있으면은, 부자, 부자, 부자. 어. 부자, 부자. 사람들이 지금 구독자들이 많이 이제, 깜짝. 그럴 수도 있는데 깜짝 속았다. 중고차 시세가 300만 어, 원대, 300만 원. 어, 300만 원대. 네, 네. 이보 씨는 지금 엔카에 내놓으면 한 얼마 정도에 팔릴까? 50만 원 정도. 50 정도. 네, 그럼 네, 나한테 네. 안 되네. 여기 뷰가 좋더랑요. 네. 같이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네. 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네. 와. 일단은 뭐 배산 임수. 네. 배산 임수. 예. 배산 임수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풍수지리적으로. 네.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네. 뭐 산도 있고 되고. 앞에 물도 있고. 그렇지. 네. 지금 좋습니다. 네. 그래야 그게 이제 좋다는. 두 글자로 수백 아니야? 수백? 수백? 예. 수배 아니야 너 수배. 수백? 수배. 지명 수배. 어. 야 이 형 또 급하다. 자, 오늘 좀 약간 멘트가 좀 둘 다 전반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아니요. 하나 좀 더. 좋았어? 야, 수맥에서 수맥은 조금 약간 지떨어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게. 죽고 싶나? 어, 알겠습니다. 어, 거의 일곱수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물고기도 있어. 어, 예. 어. 일곱. 오, 야, 물맛 어떤 것 같아요? 와, 이건 뭐, 어.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 진짜요? 자연이 가져다 준 선물. 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 어,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하세요? 자 등을 보고 자 어 앞에 드는 사람 뒤에 서주세요. 한 명이랑은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응. 이런 느낌. 이렇게 있습니다. 오.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